저는 이 사건을 일부 정치검찰들이 작당해 벌인 정치 수사로 규정합니다. 오로지 검사 출신이 대통령 윤석열의 힘기를 경호하고 검찰 정권을 보위하겠다는 욕망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부조리극으로 평가합니다. 검찰은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한 언론 보도 중 대통령 윤석열에게 불려했던 기사만 문제 삼아 뉴스타파를 비롯한 여러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본부까지 차리고 10개월 넘게 수사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법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수사 자체의 정당성도 문제지만 수사 과정도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을 무시한 채 불법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해 법정을 모독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불법을 저지른 뒤 검찰은 상상에다 정치적 의도를 더해서 걸레 같은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과 대통령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작당해 삼각편대를 구성한 뒤 진행한 희대의 언론 탄압입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반역죄,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1급 살인죄에 해당 같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 난무했고 곧바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의 역할과 사명은 쓰레기통에 내던져졌습니다. 최근 검찰은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등 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피의자가 검사를 소환해 벌이는 수사, 피의자가 검사를 무장해제시키고 진행한 수사라는 전례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피고인이 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그리고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황당한 수사가 대한민국 검찰이 파산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히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검찰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입증하는 동시에 검찰의 불법 행위와 거짓말, 반헌법적 수사 관행을 고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수사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조만간 진행하겠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입니다. 또 수사 대상이 된 뉴스타파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와 관련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한 정치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역시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형사 등 법적 조치 대상자의 명단과 혐의를 공개하는 자리는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언론인들, 특히 법조 기자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언론인들의 입장과 노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정보를 검찰이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인들이 취재의 한계를 느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 많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언론 취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차원에서도 가능한 선에서 언론이 필요로 하는 각종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최소한 피고인이 취재에 협조하지 않아서 검찰발 기사가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혹시 신앙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적부심까지 거쳤는데 결국 구속 유지가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입장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신앙님 씨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게 구속이 되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신앙님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퉈질 것이고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말고 다른 언론도 지금 수사가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입장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언론사 그리고 다른 언론사 소속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는 저희 뉴스타파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이 수사는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에도 맞지가 않고 검찰이 정치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과 정책 의도를 반영해서 벌인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쨌든 법정에서든 아니면 여론재판에서든 전 충분히 사실관계 그리고 이 진실이 좀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 의무가 없었는데도 출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여러 언론인들 취재에 제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사건의 당사자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조금 제한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제가 나타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뭐 피고인이기 전에 저는 언론인이잖아요. 저는 제가 관련된 이 사건, 제 개인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 벌이고 있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전 앞으로 모든 법정에 제가 다 나올 생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